안녕하세요. 소담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토종인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육이들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들물 하고 있는데, 정말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 하나같이 너무 예쁜 거예요. 다육이는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으려면 정말 이 다육이들이 좀 묵은둥이가 돼야 정말 예쁜 색깔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는 그 깊은 그 색을 못 내지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예쁜 색을 내준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랄까요? 다육 마음들이 많이 쓰는 말, 다육이의 예쁜 모습을 보려면 그만큼 시간이 좀 가야 된다고.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내주는 다육이들. 정말 얘도 이거 베이비 핑거 같아요. 저희 집에도 베이비 핑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쩜 이런 색이 날 수가 있는지, 정말 이 색깔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진짜 다 마른 것 같은데 요 속에서도 이렇게 또 새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정말 예쁘죠? 제가 오늘은 저도 다육이 심으러 왔어요. 지난번에 양이분 러블리로즈 심을 때 거기에 뭐를 심어줄까, 그때 러블리로즈도 안 어울리고, 그래서 여기 한번 토둥이네로 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러블리로즈 그냥 이렇게 하나를 심어놨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또 포인트네요. 정말 예쁘다. 이것도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으러 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또 잠시 눈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정말 예쁘지만, 또 이 표현을 하면 혼날까요? 정말 어딘지 모르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다육이가 정말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지금 햇볕이 이제 여태 해가 안 나더니 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 다육이들의 색감이 또 한층 더 빛을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빛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분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요 양이분이 요 입구는 조금 좁아요. 조금 좁고 좀 이렇게 긴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화분에 심어줄 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 심을까 그랬더니 사장님 추천해 주신 거 요거 러우철화예요. 러우철화를 여기다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요거 애플민트. 요것도 색이 굉장히 이렇게 맑은 청색인 것 같, 아니 맑은 요 색깔이 진짜 맑은 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심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자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먼저 러우철화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러우철화 아주 어쩜 이렇게, 우리 집에 거는 조금 나이가 먹어서 예쁘기는 하는데 요즘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얘는 진짜 아주 청춘이네요. 청춘. 이 지금 흙이 되게 좋은 흙에다 심겨져 있어갖고 안매 안 빠지네. 으쌰. 이야, 흙이 좋네. 흙이 진짜. 이게 되게 좋은데 심겨져 있으니까 확실히 철화가 굉장히 좋네요.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요거를 싹 털어내고. 너무 요란하게 심었어요. 뿌리도, 잡뿌리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지금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아주 흙이 잘 털어지네요. 근데 흙도 싹 말랐는데 얘가 물거품 것 같지도 않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면 어차피 새로 잡뿌리는 좀 다 제거해주고 이렇게 심어주면 어때요? 예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올려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심고요. 애플 민트 한번 볼까요? 얘도 분생. 한몸 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얘는 상포가 좀 섞인 흙이. 우와. 깨끗하게. 얘는 되게 여리하게 생겼네요. 부러질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심어주면. 그대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애플 민트 이쁘다.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쁘다. 예쁘죠? 이렇게 심어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 심어줬고요. 토동이네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벗으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흙이 아직도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더 심으면 약간 세게, 요거를 완전히 요렇게 하면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요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흙을 보여주고, 목이 살짝 있는 애라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쁘죠?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언밸런스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거를 굳이 찌르지 않아도 이렇게 톡톡톡 하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근데 얘가 나무가 한쪽으로 심겨지네요.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있네요.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감 투는 맨 나중에 할 거고요. 요 아이를 어떻게 하지? 요 아이를 이렇게 요 귀에다가 꽂아주면 이건 여기서 잘 살려나 모르겠어요. 얘는 나중에 다른 데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여기 이렇게 묻혀버리니까 얘는 못 살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놔둬. 이제 러우 철화를 얘는 그냥 요 자체로 앞뒤가 따로 온 얘도 이렇게 얘는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요 자체로 그냥 한 몸짜리 소금이네. 그걸 또 이렇게 넣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네요. 제가 이거 심고 포동이네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도 키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심은 다음에 위로 조금 잡아 당겨주면 자동으로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깊어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약간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지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봐봐. 지지대로 하나 해주면 건들건들한 거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어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감대를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지대에 이렇게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중립 마사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엮어줄게. 아예 지지대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흔들리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돼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되니까 지지대를 뿌리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얘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활착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이렇게 이렇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앞에 이런 뒤에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하얗도 없고 얘는 진짜 깨끗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민트도 얘는 이렇게 애플 민트도 이렇게. 얘는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굳이 지지대를 안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죠? 이렇게 해서 몰락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애플 민트 완성된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어쩜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심었습니다. 나름 예쁘죠? 그리고 라오차라도 지지대를 짱짱하게 해줘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뿌리도 예쁘게 내리고 아니 뿌리도 잘 활착해서 여기에서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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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양이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요 토동인의 미리 크리스마스 또 나눔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동인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그분들 이렇게 추첨을 해서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명 와 정말 통큰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님들 이 영상 보시는 님들 토동인의 다육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고 댓글 남기셔서 이렇게 또 행운을 한번 잡아 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동인의 이렇게 흙 저는 항상 제가 토동인의 흙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좋아요 흙이. 여름에 또 무름도 없고 또 병충해도 없지 이렇게 다육이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토동이 흙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요게 지금 10kg에 28,000원이고요. 요게 지금 10kg지만 20kg도 있어요. 20kg짜리도 따로 있는데 20kg를 사시면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10kg에 28,000원인데 20kg 사시면 5만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토동인의 흙은 써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답니다. 흙이 굉장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토동인의 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에 꼭 참여를 해보세요. 저는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